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학 이민을 해야 돼요? 취업 이민을 해야 돼요? 라고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비디오를 만들게 됐는데,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요,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유학 후 이민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뭐 어디 뭐 이주공사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뭐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었던, 아니면 하다못해 취업 후 이민을 했었던 지인에게 들어도 유학 후 이민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2년 뭐 뭣도 아닌 과목 2년 동안 그거 돈 써가면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나그 돈이 너무 아까워.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자발선 받아서, 그냥 자발선해서 2년이든 1년이든 일을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돈을 더 모아서 유학을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나는 취업 이민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 나 오자마자 1년 만에 취업해가지고 다잘 됐고, 나 지금 영주권 땄어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회의 퍼센테이지를 확률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운이 좋은 케이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안전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안전한 길이 뭐가 있냐? 영주권을 딸수 있을 때,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호주, 미국 다 이민 문이 진짜 낮아졌고, 지금 캐나다, 그래서 호주랑 미국에서 포기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뭐 결론적으로 같은 프로세싱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 미국이 처음에 막 이민자들 많이 받았고, 호주도 많이 받았고, 뉴질랜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애들이 이민자를 받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죠. 캐나다도 비슷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여기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비자를 가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워킹 홀리데이랑 취업 비자, 그리고 학생 비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하는 PGWP, 이렇게 네 개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는 요즘은 뭐 복불복이죠. 랜덤 게임이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확한 뜻이 있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홀에 목매달 순 없어요. 자, 두 번째,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자가 나오기가 쉬운 사람도 있고 안 쉬운 사람도 있겠죠.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일단 학생 비자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당 20시간씩 알바를 하고, 뭐 학교를 다니는 동안의 경력은 당연히 캐나다 경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단 2년짜리 학교를 한 텀도 빼지 않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3년짜리 워크퍼밋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3년짜리 PGWP 워크퍼밋이 본인의 영주권의 가장 큰 뭐가 된다? 지름길이 된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 있어요. 나 3년 워크퍼밋 받았어. PGW 받았는데 그래도 점수가 안 돼서 나는 영주권 신청 못해. 이거는 그 3년 동안 본인이 영어 공부를 점수를 안 만들었거나 뭔가 다른 곳에 계획을 뚫지를 못했고, 이게 사실은 영주권을 오랫동안 했을 때 점수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영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넘을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뭐라 그래야 될까? 경력, 해외 경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국 경력이겠죠? 한국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영어를 할수 있는 만큼 했지만 내가 원하는 요구 점수에 올라갈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난 영어가 안 된다면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디플로마라던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더 크리덴셜을 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지역을 바꿔서 지역 이민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말처럼 쉬운 거면은 다 이민하셨겠죠.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3년짜리 PGWP 말 그대로. 그리고 가족 단위다. 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터디 퍼밋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워크 퍼밋을 취업 알선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 단점은요. 뭐 장점도 있어요. 시간이 절약이 된다. 뭐 상대적으로 뭐 에듀케이션 비용보다는 더 돈이 더 적게 들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요. 오너랑 나랑 잘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컴퓨터는 스카이프 화상이나 폰으로 전화를 하고 오실 건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겠죠.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일꾼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레즈메, 뭐 이력서 이런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사장님들이든 아무님은 이제 잡을 구하는 구인 구직자들이든 거짓말 많이 쳐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LMR 라이드 받아서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안 맞아요 둘이 뭔가.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취업 알선비를 주고 받아서 들어온 내가 막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겠죠. 자, 포기를 하는데 이때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포기를 하게 됐는데 적절한 이유가 있냐 없냐, 아니면 본인이 단순히 못 견디냐,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 그 이 알선을 받았던 곳에서 2차 3차를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포기를 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들어갔던 알선비는 다 사라진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LMI를 받아서 만약에 그 가게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쩐다? 새로운 잡을 본인이 또 찾아서 LMI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LMI를 신청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 와서 잠만 한 3, 4번 바꾸시는 분들도 봤고 그때마다 돈이 들어가세요. 근데 차라리 학교를 다니면 일단 알바할 수 있고 알바하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현지 고용주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럴듯한 회사는 이 사람을 단순히 취업 알선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진짜 뭐 있잖아요, 링크드인이나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크루트먼 컴퍼니가 아닌 이상은 오케이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일꾼들이 나 여기서도 남아 넘칠 텐데.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업 이민보다는 유학 이민을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학교나 옵션이나 뭐 코업은 뭐예요, 뭐 2년짜리 과정 뭐예요, 1년짜리 과정을 들어도 되나요, 여러 가지는 본인의 케이스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No Problem Consulting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남기시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저희 상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유학 되시고